그리스에서 인간이 가장 예쁜 것 찾아라. 그게 뭡니까? 아이디얼라이즈 뷰티죠. 이상님. 가장 예쁜 게 뭔가 하고 찾다가. 근데 그때 그냥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벌써 계산적으로 찾은 거 아십니까? 굉장히 인간 중심으로 찾았습니다. 그 결국은 사고락서의 니는 수적 질서다라는 말이 필수수 나옵니다. 니가 수적 질서예요. 그래서 그리스 시대 때 우리가 이쁘다고 보는 이상미의 그 신들은 다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질서, 조화, 완벽한 계산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뭔가 하고 찾았더만은 거기서 찾은 게 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찾고 보이 어떻습니까? 너무 웃기는데 그때 그걸 찾았다. 근데 그 이후에 양금분을 어디 다 있습니까? 이미 자연에 다 있어. 너무 웃기죠? 이미 자연은 양금분할로 자라고 있는 겁니다. 나뭇잎이 요래 갖고 요래 놓고 요래 해줄 때 요거와 요거의 피 다음 나뭇잎이 나온 거의 피 전부 다 한거죠. 다음에 그 소나고동 위에서 엑스레이 딱 찍으니까 고동이 이렇게 말린 거 있잖아. 요 지름과 요 두 번째 이거 작아져가는 비율이 전부 다 한 거구나. 그러니까 다 뭐 이쁘다 하는 거는 이쁘다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이쁜 게 아니죠. 뭡니까? 자연은 왜 그렇게 생겼을까요? 너무는 진화했습니다. 어떻게 진화했습니까? 가장 살기 좋게 진화한 거예요. 그쵸? 가장 살기 좋게. 이걸 갖다 우리 엄마는 아니까 기능이라 합니다. 지가 가장 잘 날게, 제비는 지가 가장 잘 날 수 있게 생긴 게 생기고. 그죠? 살기에 가장 편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살기에 가장 편한 게 결국은 이쁘면 우리가 계산해서 인간이 찾았는데 이걸 뭐라 합니까? 오늘 머리 나가는 게 이걸 뭐라 합니까? 올가닉 폼이라고 우리 올가닉 들어봤죠? 유기농 하죠? 올가닉 폼이라는 게 유기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올가닉 폼이라는 거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기운이 흐른다 말입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어쩌든지 잘 살라고 최고로 좋은 조건에서 살라고 발전 진화하기 마련이에요. 그거의 결정체가 유기체예요. 올가닉 폼. 근데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기체라는 거를 유기체가 직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에서 직선 없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래 생긴 게 이 코 이래 생기고 여 이 구멍이 생긴 거 이거 전부 다 유기체들이 유기적 형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딱 네모로 났다면 세수 모낭이래 그리사 뭔가 아시겠죠? 직선이 없어요. 이걸 오가닉 폼이라 하는데 이거는 제일 살기 편하려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오가닉 폼을 찾은 게 언제인 줄 압니까? 너무나 웃기는 일찍 세계 되시는 거죠. 그전에는 황금분열만 찾았었고요. 그럼 전쟁전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때는 인간이 기계와 산업에 의해 가지고 뭐를 제일 최고의 덕목으로 삼은 거 뭡니까? 기계, 산업. 이게 올가닉 폼 앞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지오메트릭입니다. 기하학적인 거. 이건 인간이 만든 거죠. 세모, 네모
이래갖고 뭐 만듭니까? 원 이래갖고 기계 만들었어. 조립해가지고. 그 억수로 기계는 뭐를 원하는 게 기계입니까? 기능이죠. 기능. 이거 우리 다음 시험까지 천상 가야 되겠는데 이까지 가는 게 퓨리즘입니다. 순수주의가 이 기계 문명이에요. 기계의 찬입니다. 네. 기계는 가장 근본적인 이런 형태를 가져와 지오메트리컬 폼을 뭐라 하느냐 하면 이니셜 폼이라 합니다. 이니셜. 궁극적. 궁극적 형태는 인간이 인본주의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원초적인 건데 얘는 기계에 의해 가지고 도태된 거. 도태가 아니라 진화라고 해야 되겠죠. 기계 도태론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옛날 기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 기계 엄청나게 커요. 자 테레비만 생각해보세요. 옛날 테레비 지금 공간에 멋이게 멋이게 해갖고 막 억수로 복잡해요. 두두두 놀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네모 아닙니다. 곡선이 불통만 이걸 갖다 우리가 기계적 도태이론이라고 제일 최고의 정점을 이해가지고 전부 다 다 없어지고 아주 엑기스 이니셜 폼만 딱 남는 거예요. 제일 쓰기 편한 형태. 아시겠죠? 옛날 기계는 뭐가 많아. 아 근데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기계가 완벽한 정수만을 딱 남는 거예요. 너트와 볼트 탁 요것만 딱 남아가지고 이니셜 폼만 딱 나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퓨리즘이라 하거든요. 순수주의.